박설바에 만원, 이만원, 삼만원 산 사람은 지금도 따뜻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자성으로 한포 고복이라고 합니다. 한포 고복. 그 박설바의 주주들이 전 그래요. 물론 강성 주주 안 파는 사람이 있겠지만, 근데 박설바가 그렇더라고요. 전부 안 판다 안 판다더만 돌아서 다타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이에요, 게임. 그럼 이거 게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지지와 저항이론 잘 알아야 돼요. 박설바의 9만원과 11만원 사이는 앞전 지지라인이에요. 9만원과 11만원 지지가 되고 올라왔어요. 또 어디가 저항선입니까? 14만원과 15만원의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1부, 2부 작전세계 바라보는 박설바의 전략 1부, 2부에 14만원과 15만원의 저항선이다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자, 지금 또 제가 신화를 말씀드릴게요. 막스루킨 15가 성인이 될지 서로 보완이 될지는 아마 회사 측에는 이라 갔을 거예요. 월요일 주가 보면 압니다. 월요일 주가가 만약에, 아, 월요일 쉬죠. 다음 주에 만약에, 이 가설을 이야기할게요. 저는 내부자 정보, 선침의 작전, 주가 주자, 이 바닥 참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게요, 주시장이요, 결단코 투명한 데가 아니에요. 물론 진짜 투명한 데도 있어요. 예전에는 투명한 데가 5%면은 요즘은 투명한 데가 30%, 투명하지 않은 데가 70%예요. 박설바이오가 투명할지 투명 안 할지는 월요일 주가에 달렸습니다. 자, 박설바이오에 5,000명을 데리고 있는 주주대표가 있어요. 자, 우리 주주운동. 저 주주대표 진짜 많이 했어요. 또 제안도 받았어요. 제 장애꾼이잖아요. 정맥꾼이고. 헤드파워의 주주운동 도와달라. 1억을 준다더라고. 아니, 내가 왜 1억을, 그 사람 1억 누가 준대? 회사가 준다. 아, 회사가 왜 주는데? 위임장 받아주면 준다. 안 했어요. 헤드파워의 주주 위임장 받아가지고 구속됐어요, 주주대표. 8억 5천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고. 자, 5천명 주주를 데리고 있어 힘이 있습니다, 주주 집행부에게. 자, 가설입니다. 이거 누구 명예훼손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월요일, 아, 하요일 주 같다 보면 압니다. 지금 분명히, 박스루킨 15에 대한 성은이나 또는 스르보안이 아마 통보됐을 거예요. 그러면, 자, 공무원들은 굉장히 몸을 사려요. 자기 문나라 가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살짝, 야, 박설바요, 성인이다, 성인. 알려줄지언정. 줄지언정입니다. 공무원 알려줬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줄지언정. 퍼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 M&A 시장도 그래요. M&A 하면은 회계법인 들어가요. 회사 대표이사 들어가요. 갑, 을 대표이사 들어가요. 이사 들어가요. 회계법인 회계사 2명 들어가요. 8명이 M&A 할 때 정보를 압니다. 8명이 절대 계약서를 적어요. NDA라고. 유포되면 애들 구속된다는 사실 알아요. 회계사, 회계사대로 자격증 날아가요. 구속도 되고요. 하지만 애들이 과연 안 알려줄까요? 친구는 안 알려주겠죠. 가까이 있는 부인, 남편, 친동생, 차명계좌 터가지고 작업합니다. 저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 자, 박스루킨 성인 될지 또는 스르보안이 될지는 월요일 되면 합니다. 자, 우리가 작건을 위해서 초폭등했죠. 시간에 또 밀렸어요. 마이너스 2%. 시간에 밀린 거는 그걸 거예요, 아마. 나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 올라갈까? 성인인가? 공시가 안 떠. 빨리 네이버 정투방 들어가 봤어. 안 떠. 회사 추담 전화해봤어. 전화 안 받아. 박설바의 주주카페 가봤어. 아무 소리도 없어.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뭘까? 잠깐 들 때 마이너스 9%에서 플러스 3%까지 올린 게 말을 올렸지. 정보 센 거 아닐까? 근데 시간은 왜 빠졌지? 여러 가지 가설을 많이 생각했어요. A 플랜, B 플랜. 가설 속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설을 생각하게 돼요. A 플랜, 플랜 A, 플랜 B. 자, 그러면 박설바의 정보가 퍼졌다 올라간 거. 시간에 왜 빠졌나? 공시가 안 나오는 게 실망매물. 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고 다른 것도 반대로도 생각해봤어요. 1900원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약소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박설바 세팅 5900원 감사합니다. 예, 5900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약소해서 죄송합니다. 네, 방송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5900원 감사합니다. 예, 지금 녹화 중이 돼가지고. 자, 그러면 박스루킨 성인이 15가 만약에 안 터졌다 칩시다. 터졌다 칩시다. 이런 가설 생각할 수 있어요. 애들 회사에서
박세바의 주주가 패들에게 정보를 흘려가지고 거기 단톡방이 있을 거야, 아마. 단톡방에 말을 했을까? 자, 그러면. 박세바의 주주 카페에 보면 카페장도 있고 대표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임원진이 있어요. 박세바 회사에서 그 정보를 가르쳐 줬다. 그 정보를 들은 애들이 단톡방에 떠들었다. 내가 만약 박세바의 소액 주주 대표다. 단톡방에 떠들까? 안 떠들 것 같아. 떠들면 구속이야, 구속. 어떻게 떠들어요? 못 떠들어요. 이렇게 저녁에 올라갔다가 장마실 올라갔다가 시간을 빠지지 여러 가지 가설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월, 화요일 날, 주가 어떻게 움직이 따라서 박셀바이오는 정보를 흘렸다 안 흘렸다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추측이고, 우리 주주들은 뭐죠? 우리가 어저께 절반 팔았잖아요. 가지고 있는 비중은.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15만 원 이하의 사라고 하니까 이런 몰빵을 쳤잖아요. 물탈 돈이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 몇몇 분이 어저께 또 거의 본전 왔거나 15만원 산 기준으로 탈출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9만원까지 빠졌다가, 9만원 아니죠. 8만 6천원 빠졌다가 14만 9,900원 온 거예요. 제가 목표가를 많이 잡았죠. 15만원 잡은 거예요. 그럼 여기 파는 여름과 사는 여름 가르쳐 드릴게요. 상가 간다, 상가 간다, 상가 간다. 용로 방송을 들어보세요. 용로 날아가는 데 그때, 상가 간다, 상가 간다, 상가 간다. 용로 돈 벌던가요? 맨날 깨지죠. 내 마음에 쿵쾅쿵쾅할 때 뭐해라? 물량을 줄이라. 또 폭락하죠? 줄인 물량을 다시 사해라. 이게 박세바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절반 팔았잖아요. 자, 우리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박수룩이 성인이 안 떨어졌다. 하열날 개파락이. 그 마지막 나온 악재. 시청가 마이너스 10% 먹겠다. 시가에 사야 되느냐? 아니에요. 시가에 산 개미가 손절치는 구간. 시가 산 단타 친 개미들. 단타는 3에서 5% 빠지면 그냥 손절치예요. 그러면 성인 안 떨어졌다. 10% 먹혀요. 예를 들어서, 시가 산 개미가 3에서 5% 손절친, 하락을 손절치거든요. 그때부터 사먹었어요. 왜 어저께 우리 팔은 돈을? 그럼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은 박셀바이오가 주가 조작이나 작전에 개입이 안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 달려있어요. 그럼 게임은 계속 ING 진행 중이에요. 완전간에 논문, 여러 가지가, 재료가 삼재되어 있어요. 또 박스루킨이 술을 보안 떨어졌다. 다시 술을 잘 만들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계속 온고잉이에요, 온고잉. 마음을 우리가 차분히 해가지고, 마음이 쿵쾅쿵쾅 상가를 갖다 보면 저것도 절반은 매도를 치세요. 폭락한다. 다시 사였어요. 이게 다음 주 전략인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오전에, 박셀바의 상가 가면 한 푼 쏜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 같아서 호텔에서 100명 좀 모시고 밥 쏘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 저를 얼마나 한테합니까? 저를 고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모 호텔 레스토랑에서, 뷔페에서 4명 모아서 쏘고, 제 학원에서 밥 두 그릇 먹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호텔 장소를 바꿔서 B 호텔에서 저녁에 또 4명 모셔서 술 한잔하고 밤 8시에 또 4명 모셔서 해운대 앞에 가면 포장마차 있어요. 거기서 빵빵 술 먹는 거 약속 다 잡아놨습니다. 여기는 해운대. 자, 아무튼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너무 유튜브 믿지 말고요. 너무 청년을 믿지 말고요. 유튜버는 유튜버, 매매는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튜브 청년의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노인입니다. 팩!